갑니다. 시원한 청량 음료 한 잔을 그냥 딱 마신 듯한 느낌이 나죠. 자, 이 스피커를 튜닝을 하는데 저 중간에 그 보컬 그 울트라 이 미드 있죠, 미드. 미드가 이제 마르치님이 여기서 튜닝이 들어갈 때 이제 측정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? 미드가 끝내준답니다. 스펙도 그렇고 소리 자체가 지금 보시면 중역이 굉장히 그 질감이 두터우면서 겹겹이 아주 좋은 미드라고 극찬을 한 미드가 바로 저 보컬 미드입니다. 원래는 이제 그 우퍼 쪽이 액티브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홈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게 개조를 한 거죠. 트위터는 시원시원하고 쏘진 않지만 약간 싸납진 않지만 시원시원한 보컬의 맛이 그대로 나오고 미드 소리가 아주 그 특성도 잘 살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튜닝이 완료가 된 상황 같아요. 아주 뭐 시원합니다. 그냥 멍 터지는 시원함. 자, 이게 또 보컬의 맛이죠. 제가 예전에 도쿄 오디오쇼에 갔는데 난다 긴다 하는 뭐 스피커들 많이 나왔는데 그때 포컬방에서 팝송을 듣는데 제일 좋았어요. 아주 그냥 뭐 오디오 이제 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자, 포컬 유닛이니까 포컬답게 포컬 유닛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을 잘 살리는 튜닝을 또 사운드 포럼에서 해봤습니다. 뭐 어쨌건 카우디오 유닛이니까 뭐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밸런스도 맞추고 그 질감도 잘 살린 그런 특주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보컬 유닛을 보니까 또 다른 유닛이 궁금해집니다. 뭐 아큐톤 스카닝, 스캔 스픽, 뭐 난다긴다 하는 유닛들 여기 다 모여 있죠. 예. 또 이 보컬의 이 울트라 이게 유닛 한 세트만 한 2천만 원이 간다 그러니까. 이 유닛도 경험을 받고 또 뭐 한지 대나무 뭐 많이 유닛 들어봤죠. 조금 또 독특한 유닛 가지고 계신 분들 가지고 오십시오. 궁금합니다. 제가 소리가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나중에 이제 완성된 맨 마지막에 소리를 들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